자, 7단원. 얘는 future changes through technology. 자, 미래는 바뀝니다. 뭐를 통해서 바뀌냐면 technology, 기술을 통해서 이제 바뀐대. 그래서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life with robot. 이제 삶은 삶인데 로봇과 함께하는 삶이야. 우리 보통 지금 우리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지금 생활 속에 로봇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지, 그치? 우리 요즘에는 그냥 휴대폰으로도 집에 있는 보일러라든지 아니면 뭐 TV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자율주행하는 자동차도 나오고 있고 요즘에. 그 다음에 AI하고 바둑도 두지, 그치?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내 휴대폰에 뭐 하이빅스비 이따가 20분 후에 알람 맞춰줘. 오늘 오전 10시 26분 이따가 알람을 맞췄어요. 20분 후에 알람을 이런 울릴게요. 식으로 아이고, 이건 돈이 아니라 내 휴대폰이야. 아이고, 오. 이런 식으로 알람을 울릴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한줄한 줄씩 한번 살펴보자. 자, where do we see robots? 어디서 우리는 보나요? 로봇을 보나요? 자, robots are not only in movies and books and more. 자, 로봇은, 자, 여기 지금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비동사는 뭐뭐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더 편리하게 할수 있어. 즉, 있지 않아, 오직 영화 속에서나 책 속에서만 있는 건 아니야. anymore, 더 이상. 즉, 옛날에는 로봇이 영화나 책 속에, 즉, sci-fi movie, 공상과학 영화 속에서만 나왔었는데, 이제는 anymore, 더 이상, 그렇지 않아. Around the world, 세상 주변에, robots are doing a variety of tasks. 자, 로봇들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형이지,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는. 자, 그래서 비동사가 현재면 현재 진행형, 비동사가 과거면 과거 진행형. 그래서 로봇들은 하고 있어. Variety of 하면 다양한 tasks, 일들을. There are delivery robots flying in the sky, robot arms in factories, and service robots in public places. 자, 있다. 배달하는 로봇이 있다. 근데 지금 현재 분사가 이 명사를 꾸며주고 있지. 즉, 현재 분사는 형용사야. 그래서 하늘을 날고 있는 로봇, 배달 로봇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로봇팔, 공장 안에 있는 로봇팔들, 그리고 그 공공장소에 있는 서비스 로봇들, 그 우리 인천공항에 가면 그길 안내하는 로봇들이 있지, 그치? 그래서 막그 내가 목적지를 입력을 하면 티켓팅 하기 위해서 뭐 F 쪽이나 아니면 뭐 E 쪽이나 뭐 이런 데로 가야 된다. 티켓팅 하러. 그래서 그 로봇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면 걔가 띠리리리리리리리 뭐 이러면서 날 안내를 해주고 그러더라고. 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예를 들어놨네. 자, a delivery robot in the sky. 하늘에 있는 배달 로봇이라든지. 얘는 그 드론이 그러지 않을까? 그 다음에 팩토리에 있는 로봇 암스, 그 다음에 서비스 로봇 at the 평창 올림픽스. 평창 올림픽에서도 이 서비스 로봇이 이용이 됐었나 봐. 자, 그래서 자, robots are becoming smart. 자, 로봇들은 똑똑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긴 지금 현재 진행형이 쓰이고 있고. In the past, robots performed only easy tasks. That humans programmed them to do. 자, 과거의 로봇들은 performed, 수행을 했는데, 오직 쉬운 일들만 수행을 했었대. 근데 요 쉬운 일이라고 해서 tasks, 이 명사를 보충 설명해주기 위해서 뭐가 나왔어? 아, 이 명사에 대한 보충 설명해주기 위해서 관계대명사가 나왔구나. 근데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뒷구조에 주어가 없던지,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어가 없던지,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 아니면 소유격이 없던지, 그럼 소유격 관계대명사. 여기서는 봤더니 human, 인간이 programmed, 동사 나왔어, 그치? 그 로봇들을, 목적어도 나왔네, 그치? 근데 to do, 하도록 로봇들을 프로그램했대. 그럼 뭘 하도록? 아, 요 두에 대한 목적어가 없네. 무엇을 하도록?
즉, 이 쉬운 업무들을 하도록. 그래서 요 선행사에 대해서 설명해 준 거야. 그러면 결국 목적어가 없으니까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역시 생략도 가능한데, 여튼 위치랑도 바꿔 쓸수 있지. 왜냐하면 관계대명사가 앞에 있는 선행사가 요 앞에 있는 선행사가 사람이면 후, 사람이 아니면 위치를 쓸수 있는데, 이 easy tasks는 사람이 아니니까 위치를 쓰면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후나 위치 역시 대수로 바꿔 쓸수 있어서 여기엔 지금 대수로 나와 있네. 즉, 인간이 프로그램했어. 로봇들을 뭐 하도록, 이 과업들을 하도록 했던 이런 쉬운 일들만 수행을 했었대. 자, 그 다음. However, 그러나, robots are now getting smarter and soon they might be able to think like humans. 자, 그러나, 로봇들은 지금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 진행형, get smarter 하면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다. And 그리고 soon, 곧 they, 여기서 they는 앞에 있는 robots. 즉, 로봇들은 might be able to think 하니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Like, 뭐뭐처럼, 인간들처럼 말이야. What makes this possible is artificial intelligence, AI. 자, 왓절이 나왔는데, 왓절은 특징이 뭐냐면, 앞에 선행사가 필요가 없고, 뒷구조는 또 불완전해야 돼. 즉, 얘는 봤더니, 주어가 없네, 그치? makes, 동사가 바로 나왔지? 그래서, 요 왓절은 요 하나의 덩어리가 명사의 역할을 해. 명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건 문장 속에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아니면 뭐 보어 자리나 뭐 이런 식의 자리가 나오는데 얘는 특히나 주어 자리에 나와 있어. 그래서 요걸 하나의 덩어리로 왓절을 주어처럼 해석하면 돼. 즉, this 이것을 possible 가능하게 makes 만드는 것은 이렇게 얘는 이제 주어의 하나의 덩어리고.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is, 뭐뭐이다, 인공지능이더라, AI. 그래서 robots that have AI can perceive environment and make decisions. 자, 그래서 로봇들은, 그 다음에 동사가 여기 나왔는데, 여기 대시 나와서 이 로봇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주고 있네. 요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주는 게 뭐라고? 맞아. 관계대명사. 근데 아까 여기서는 이 목적어가 없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했지. 근데 여기는 봤더니 have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없네. 그러면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 역시 마찬가지로 이 로봇에 대한 설명. 그러면 AI를 가지고 있는 로봇들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치? AI를 가지고 있는 로봇들. 요 주격 관계대명사에 아까 이 로봇들은 사람이 아니니까 이 that 대신에 뭘쓸수 있어? 마찬가지로 위치 쓸수 있겠네. 요 밑에 설명이 나와있나? 여기 주격 관계대명사고 위치를 쓸수 있다. 자, 여튼 AI를 가지고 있는 로봇들은 인식할 수 있어 환경들을. 그리고 또뭐할수 있어? make 결정할 수 있더라. make decisions 결정을 할 수가 있더라. 자, they can also recognize speech, tell jokes, and play games with humans. 자, 그것들은, 그 로봇들은 또한 인식할 수 있다, speech, 말을 인식할 수 있고, 또 tell, 말할 수 있다, jokes, 농담을 할수 있고, 그리고 게임도 할수 있다. 누구와? 인간과. 아까 그 이세돌과 저거 바둑 했었지, 그치? 그 AI가. 이런 것처럼. 자, 그다음 카톡 소리는 미안해. 자, AI speakers, they can answer your questions. 어떡하지? They can answer your questions, control machines in your home and play music for you. 자, 그 인공지능 스피커들은 대답할 수 있대, 너의 질문에. 그리고 컨트롤, 제어할 수도 있어, 기계를, 너의 집에 있는 기계를. And 그리고 play music도 할수 있대, for you, 너를 위해서. 자, 그리고 AI pet도 있네. 자, they act just like real dogs. 그 AI pet는 행동을 하는데, just like, 마치 모처럼, 진짜 강아지처럼.
They walk and play with their owners and recognize prey. 자, 그 AI 펫들은 말이야, 걷거나 놀수 있어. 주인들, owners, 주인들과. 그리고 인식할 수도 있어. praise, 칭찬을 인식할 수도 있어. 그래서 AI 강아지에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다듬어 준다거나, 그러면 갑자기 걔가 뭐 기분 좋은 제스처를 취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자, 그리고 robots around us, present and future. 로봇들,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로봇들, 현재 그리고 미래에. 자, robots are making things faster and easier. 자, 로봇들은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형, things, 것들을.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물건의 것들도 될수 있고, 아니면 뭐 유형의, 무형의 어떤 그 형태가 없는 그런 뭐 일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things로 받아칠 수 있어. 여튼 faster 하고 easier, 더 쉽게 만들고 있는 중이다. They can help us anywhere in our homes, on roads, or in disaster areas. 자, 로봇들은 도와줄 수 있어. 우리를 어디서든지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슬라이드 표시가 나오면 얘는 보충 설명. 가정에서도 도와줄 수 있고, 길 위에서 또는 심지어 어디에서 disaster area, 재난 지역에서도 도와줄 수 있대. 자, 그러면서 home helper robot. 자, 이 가정 도우미 로봇은 helps your family throughout the day. 도와줍니다, 너의 가족을. throughout 하면 뭐뭐 내내. 그래서 하루 종일. cooking and cleaning would be easier if you had one. 요리와 청소는 더 쉬울 것입니다, 만약에 너가 had one, 가지고 있다면 말이야. 여기서 one은 로봇을 의미하겠지. 자, 그리고 it also talks with family members and can sense emotions. 그 가정 도우미 로봇은 also 또한 말한다, 가족 구성원과 말하고, 그리고 sense, can sense, 감지할 수 있어. emotions, 감정들을. 즉 우리가 막 말을 하는데 막 소리 질러서 얘기한다거나 그러면, 아, 저 주인이 화가 났구나, 그럼 뭐뭐 뭐 이제 calm down,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려나? 가정 도우미 로봇이 뭐 하여간. 그 다음에 self-driving car, 자율주행차. A self-driving car doesn't need a driver. 이 자율주행차는 필요가 없어. 드라이버가 필요가 없어. With cameras, sensors, and software, it can navigate roads for you so that you can relax and enjoy the ride. 자, 뭘 가지고 있냐면 카메라하고 이렇게 센서들하고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어서 그 차는, 자, 찾아갈 수 있어. 길을 찾아갈 수 있어, 당신을 위해서. So that은 두 가지로 해석하면 돼. 뭐뭐 하기 위해서 또는 뭐뭐 하도록. 즉, 너가 relax, 쉴수 있게 하도록. 그리고 즐길 수 있게 하도록. 뭐를? The ride, 주행을 말이야. 자, 그 다음. Robot swarm. 자, 이 swarm 하면 이렇게 떼를 지어서 가는 게 이제 swarm인데, 군집, 군단. 그래서 a robot swarm is a large group of robots that can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like ants or bees. 이 로봇 군집들은 large group of robots이래. 큰 로봇들의 집단이래. 그리고 나서 큰 로봇들의 집단이라는 요 명사에 대해서 또 보충 설명해 주고 있지. 그러면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해? 관계대명사. 근데 주어가 없어? 주격 관계대명사. 근데 앞에 이 명사가 사람이 아니야? 위치랑 바꿔 쓸수 있어. 그지? 자, 여튼 이 로봇은 어떤 로봇이래? 의사소통할 수 있는 로봇이래. 서로서로. 개미들이나 벌처럼 말이야. 그래서 they can be used in a variety of places, including farms or a building site. 그래서 이 로봇 군집들은 말이야, 비동사 플러스 PP 하면 수동태지. 그래서 사용하다가 아니라 로봇들이 사용되어진다, 수동적으로.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PP 이 형태가 쓰인 거고, 즉 사용되어질 수 있어, 다양한 장소에서. including, 포함하면서 뭐를, 분사구문, 농장이나 아니면 공사 장소, 이런 데를 포함하면서. They work on tasks and find solutions as you grow.
이 로봇들은 말이야, work on 하면 어떤 작업에 착수하다. 그래서 tasks 하면 일들이잖아, 과업들. 그래서 과업들을 한다. 그리고 솔루션을 찾는다. 그룹으로서 솔루션을 찾는다. 이런 것들은 막 드론 같은 것들. 그래서 막그 우리 그 평창 올림픽 때 드론 한뭐 몇백 대 날려가지고서 막 이런 그 형상의 모습을 공중에서 만들고 뭐 이러기도 했었지, 그치? 그다음 search and rescue robot. 자, search and rescue robots can go into disaster areas that are dangerous for humans. 이 수색 구조, search가 이제 수색이고 rescue가 구조고, 이 로봇들은 갈수 있어. 어디 안쪽으로? 아, 재난 지역 안쪽으로. 역시 대시 재난 지역에 대한 보충 설명이지. 그래서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그다음 얘는 사람이 아니니까 위치랑 바꿔 쓸수 있고. 즉 재난 지역은 재난 지역인데 어떤 지역? 아, are dangerous. 위험한 재난 지역. 누구에게? 인간에게 위험한. 예를 들면 화재라든지 뭐 이런 데는 인간이 들어가기가 위험하잖아. 그래서 they can survivors deal with dangers and clear routes so that people can escape to safe. Safety. 자, 이 로봇들은 찾는다, 생존자들을 찾고, 콤마, 그리고 찾는다, 1번 동사, 그 다음에 deal with, 처리한다, dangerous, 위험들을, and 그리고 마지막 3번, clear route, 길을 이렇게 치워줍니다. So that, 아까 뭐뭐하기 위해서 또는 뭐뭐하도록,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게 하도록, 어디로? safety, 안전한 곳으로 말이야. 자, 다음. 얘가 마지막인가? 마지막인 것 같아. 자, looking toward the future. 자, looking toward the future 하면, looking이 명사로 이제 전망이라는 의미도 있어. 그러니까 미래, 이런 거. 그래서, 미래를 향한 전망. Our future with robots looks bright but not perfect. 우리의 미래, 로봇과 함께하는 우리의 미래는, 밝아 보여. But 그러나, not perfect. 완벽하지는 않아. 즉, 이제 아직까지 이렇게 완벽하지는 않아. 로봇이,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면이 있더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지. Some people expect life to become more convenient with the help of robots. 몇몇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삶이 to become, 되리라고 기대한다. 좀더 편리하게. 뭐와 함께? 로봇의 도움과 함께 말이야. However, 그러나, other people worry about problems they might cause, such as threats to our jobs and safety. 그러나 말이야, 다 몇몇 다른 사람들은 걱정하기도 하더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야? 여기 봤더니 문제점에 대한 보충 설명해 주려고 they might cause. 그 로봇들이 야기할 것 같은, 무엇을 야기할 것 같은, 이 목적어가 없네. 즉, 목적격 관계대명사. 즉, 여기 사이에는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어 있어. 즉, 뭐냐면,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인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역시 얘는, 요 앞에 있는 문제점에 대한 설명. 즉, 로봇들이 야기할 것 같은 그런 문제점을 걱정을 하더라. 컴마하고 such as, 그럼 예를 들어서 threat, 위협이야. 근데 어떤 위협이냐면 우리의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의 위협이야. 예를 들면 우리 직업에 대한 위협은 뭐냐면 로봇들이 자꾸 대체가 돼, 인간. 그래서 예를 들면 마트에서 그 스캐너가 그냥 자동으로 계산을 해줘. 그러면 거기서 일하는 캐셔들은 더 이상 일자리를 잃어버리겠지. 이런 위협이라든지, 아니면 세이프티. 예를 들면 로봇 팔이 이렇게 물건을 짚는 걸 계속 하고 있었어. 근데 인간이 지나갈 때는 얘가 이렇게 멈춰 줘줘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팍 쳐버렸다든지, 뭔지 이런 식의 그런 세이프티, 안전에 대한 위협,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더라. The important thing is to find possible solutions and to ensure that robots are not used for good. 중요한 것은 이제 뭐다? 찾는 것이다. 가능한 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들을. And 그리고 to ensure, 보장하는 것이다. 뭐를? 이하를.
여기서 that 이하는 이 that은 관계대명사 that이 아니야. 앞에 명사가 없잖아. 얘처럼 문제점이라는 명사가 없잖아. 그치? 얘 지금 ensure 하면 확실히 하다, 보장하다라는 동사잖아. 그래서 아까 알람 초기에 맞춰놨던 거, 그게 지금 울린 거야. 하여간 보장하다라는 동사잖아, 얘는. 그치? 물론 투부 정사에 지금 동사니까. 즉, 얘는 명사가 없어. 그러면 보장하다 무엇을 대 이하를 이렇게 요 이만큼이 목적어 자리에 온 거거든. 즉, 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어. 이 대절 자체가 그런 걸 명사절 대시라고 해. 그래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어. 보장한다, 보장하는 것, 무엇을 보장하는 것? 이만큼을. 즉, 로봇들이 오직 사용이 된다, 좋은 것에만 사용이 된다라는 걸 보장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뭐가 그 중요한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해결책을 찾는 것, 그 다음에, 좋은 일에만 쓰인다라는 걸 보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개가 랜드로 연결이 되어 있네. 자, 우선 여기까지. 그래서, 자, 또 다시 한번 그 돌려보면서 공부 열심히 하자. 고생했어.